도로가 움푹 파이는 싱크홀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한데요.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가 나서 땅 꺼짐 사고를 예방합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의 오피스텔 공사 현장. 약 26m의 땅을 파내는 굴착 공사가 한창입니다. 전문가가 지하 공사 현장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지금 공법이 현장에 사기는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개척관리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개척관리 상태가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그 개척기 그 관리한 상태에서 주위에 집안 치마 변이가 생기고 있는지 그런 걸 중점적으로 많이. 적절한 공법을 사용해 공사를 진행했는지, 지하수가 유입되진 않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지하 공간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변 땅이 꺼지는 싱크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지하안전법에는 시장 군수가 연 1회 이상 지하개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해야 합니다. 경기 지하안전지킴이의 자문 덕분에 보다 꼼꼼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조직이나 인력이나 이런 게그 부족해서 이런 지하 공사장에 대한 그 안전 점검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기도 그 지하안전지킴이가 저희 시의 그 공사 현장을 방문해서 이렇게 안전 점검을 해줘서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111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지하안전지킴이는 6월 9일부터 12일까지 도내 9개 시군 소재 24곳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하안전법에 따라 안전 영향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시공사 측에서는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알게 돼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께서 직접 오셔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시고, 시공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향후에 아마 저희 회사나 아니면 이제 설계 쪽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영돼서 적극적으로 일단 활용할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경기도는 시군별 자체 예산을 확보해 자문단을 계속 운영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